올리는 생활법 점심 부분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뭘까요? 체온을 올리는 지압법이 나왔어요. 네, 사실 겨울철 하게 되면은 손발이 차시거나 냉하신 분들 정말 견디기 힘드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보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활용하시게 되는데 뭐 뜸이라든가 찜질이라든가 팩을 대신다거나. 근데 사실 그 하고자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들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. 식사하시고 또 나른해지시는 그 시점에 이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은 소화도 잘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혈자리를 콕 집어서 이제 배워야 하니까요. 지압 좀 배워볼게요. 자, 화면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그 혈자리가 예. 기해하고 관원이 보이시잖아요. 배꼽 아래. 기해라고 하는 것들은 저 배꼽 아래에 있지만 사실상 전신 혈액순환의 중추가 되는 부분이에요. 아. 그래서 기운을 잘 전신에 잘 소통을 시켜주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작용이 있고요. 네. 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배 부위에 있지만은 우리 몸 전체 양기를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. 아래. 어떻게 찾나요? 어떻게 찾나요? 그 부분들 네. 위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. 지금 제가 그 일단 네. 권영찬 씨 부분 생각을 해드리면 네. 배꼽이 있고 위에서 네. 지금 아래쪽으로 가시면 골반뼈가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네 개를 딱 이렇게 올릴게요.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등분해서 올리시게 네. 되면 여기가 벨트 있는데 네. 첫 번째 배꼽.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중간에 딱 만나는 점이 기해가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지금 요 네 번째 손가락 딱 만나는 부위 여기가 관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배꼽이 지금 어디 있으신 거예요? 여기. 배꼽이요. 뭐 배꼽이 거기 위에 갖다 붙어 있어요. 여기. 네네. 코.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 마사지 하실 때는 네. 지금 소화를 위한 마사지를 할 때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동심원 그리면서 실제 돌려주시고 맞아요. 어머님들이 따뜻하게 해주시죠. 해주시잖아요. 네. 배는 원래 따뜻하게 하는 게 양생의 또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실제 그 기해하고 관원 범위를 네. 딱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네. 고기를 이렇게 동심원을 아~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. 그리고 그 부분을 사실은 가운데를 아~ 꾹꾹 눌러서 좀 지압을 해주시고 네. 다시 동심원을 아~ 이렇게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기분이 있어요. 교수님 네. 아랫배가 따뜻한 게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시죠.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, 예.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손 자체 네, 네. 손이 아. 지금 제일 문제시니까 보시게 예. 되면 네. 요 손을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교차를 해서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있는 아, 모양이 되시잖아요. 주먹 사이사이가. 네. 네. 요거를 요렇게 지금 서로 움직여가면서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마주 네. 꽉지를 딱 끼셔가지고 요 부분들 자체를 요렇게 지그시 눌러서 5초 정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손끝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서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. 이거 사실 네. 팔사혈이라고 하는데 혈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.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예.